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실물이 더 잘생기셨습니다. 그죠? 네. 네. 꽃미남이신데? 네. 꽃미남이라고요? 네. 아유, 진짜 전원 생활을 그대로 즐기시고 계시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앉을까요? 아, 네네네. 잠깐만, 얘네들 자, 인사 좀 하고. 언제 끝나죠? 아, 이제 끝납니다. 이제 끝나요? 네. 곧 끝나요? 끝날까? 이름이 뭐예요, 얘네? 랭보. 랭보. 아, 그래요? 랭보. 엄마. 엄마는 도도. 그리고 아들 오구. 오구. 네, 오구 오구. 거의 한 20년 이상 했던 저의 직업을 접고 100% 얘네들 때문에 지금 전원 생활하게 됐어요.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했었거든요. 학원 하시다가? 네, 네. 학원 하시다가 이제 안 하시고 일로 오셨구나. 네. 거의 이제 그쪽에서 민원도 많고 애들이 덩치가 왜요? 크다 보니까 그다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애들을 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네, 어쩔 수 없지. 저희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산책을 시켰는데도 그런데도 네. 싫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집한테 계속 민원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제 아빠가 사업이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우울증이 좀 네. 와서 랭보를 데려오게 됐어요. 그렇구나. 애를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랑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이제 거의 저랑 랭보랑 집에 들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같이 사업장도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얘네들 있으니까 또 아버님 댁에 어려운 시기 잘 넘어갔고 그랬나 보다.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네.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좀 안 좋아했던 편이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구나. 어이, 저희 개 그럴 수 있어요. 저 그럴 수 있어요. 내쫓자. 저기 지금 애들 다니는데 걔들이 웬 말이야. 네, 그런 주였는데 네. 이제 도도를 데려온 거는 저의 선택이었죠. 너무 네? 외로워 보이니까. 네. 진짜. 네, 데려왔는데. 저랑 하루 종일 지낸 거예요. 아기 때부터 제가 수업할 때도 제 옆에 계속 지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애들한테 사랑이 저는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성격이 참 좋다. 네, 그 정말 좋아요. 주인 닮는다는 그런. 내가 좋은 거지. 얘는 아빠랑 다니고 도돌은 엄마랑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얘네들이 사고를 쳐요. 네. 나 어떤 사고인지 알지? 네, 사고가 네. 나요. 생겨서 얘네가 13마리를 났어요. 우와, 한 3마리만 낳지? 13마리를 3마리만 나면 예뻐. 처음에 이제 그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네.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거기서도 갸웃갸웃 하시는 거예요. 9마리에서 10마리 같아요. 그냥 9마리 이상? 이러시기도 9마리 하고 이상? 왜냐면 이게 저 한 달 정도 되면 초음파를 찍어요. 네. 네네. 두 가지를 보는데 그 동그란 그 두개골 네. 네. 그다음에 저 척추뼈 네, 네. 그거 숫자 세거든요. 네. 그럼 딱 나오는데 딱 얽히고 설켜가지고 네. 잘 세는 게 저희도 막 네. 그걸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지. 너무 많으면 네, 네. 그래가지고 9마리는 무조건 넘고요. 뭐 10마리 뭐 11마리 요거도 뼈 같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12마리까지 예상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준비를 출산 준비를 네. 했어요. 그래서 띠도 12개 준비하고 색깔별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12개 준비하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넘었어. 넘고 12마리가 끝났구나 했는데 1시간 후에 막내가 또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13마리가 야 13마리면은 생각해봐. 얘네 13마리가 있다고 봐봐.
아니 근데 저 강아지를 이제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죠. 그게 엄청 긴장되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저희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렇지. 이거 안 하면 네. 어떡해. 네, 뭐 체중계 준비하고 뭐 탯줄 자를 때 치실로 한다 막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네. 정말 실제 상황에서는 치실 딱 한 번 쓰고 네. 너무 긴박하니까 이거 어떻게 빨리 했어? 뭐 이렇게 애는 나오는데 뭐 이렇게 안 나와요 탯줄이. 그냥 안에서 막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자르기도 하고 네. 양수 다 입으로 빨아서 그렇지. 빼주고 네. 막 이렇게 털어주기도 하고 네. 아빠는 옆에서 도도랑 같이 네. 같이 숨 쉬어 힘 줘 하나 힘 둘 이거를 진짜 아이가 진짜. 따라서 하더라고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서 힘 줘 한 번만 더 힘 주자 했더니 진짜 아이가 그걸 따라서 정말 따라서 하더라니까요 그때 그 상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또 도도가 젖꼭지가 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13마리 났으니까 다 못 먹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몸무게를 다 재면서 일지를 다 썼어요. 그걸 다 체크해서 이거 이제 흐름 보는 거예요. 네. 누가 지금 부족한지 누가 많이 먹고 있는지 다 이렇게. 아 근데 그 진짜 힘들거든. 왜냐면 사람이야 다 사람이어야 돼. 네. 계속 돌려가면서 네, 이걸 네, 해줘야 네. 돼. 네. 그리고 보식이라고 해서 이유식을 좀 빨리 줘요. 네. 이유식을 안 해주면은. 네. 분유 보충해주고. 다 살았어요? 네. 네 다 살았어요. 쉽지 않은데. 다 살았어요. 다 살았는데 이제 저희가 지인들한테 분양을 보냈는데 한 3주? 3주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못 키우겠으니까 다시 가주가라고요. 그래가지고 캔나래를 주는데 안쪽 캔나래는 이제 변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 귀에는 좀 왕 참찐득이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밖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뼈밖에 안 뼈만 앙상이 정말 남은 제일 상태로. 튼튼한 아이였는데 뼈밖에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케어를 하고 병원도 데려가서 속상했겠다, 했더니 그죠?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홍역이라고 해가지고 We were floating for days We were flying the way That doves do And I loved you We were sailing the sky Watch the clouds passing by Like a dreamland Where should we land? Yeah, we were invincible That's what they said So indivisible Wherever we went Higher and higher, yeah I guess that we had it all Light up the sky and then we thought that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낸 날이 5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 이름이 오구예요 오구예요 그냥 네. 오구오구가 아니라 그냥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구가 됐어요 아 그래서 오구구나 네. 그래서 얘 한 마리는 키우려고 하셨구나 이제 다른 아이들 건강한데 얘가 새끼 때 조금 떨어졌어요 이런 데서 떨어졌는데 약간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보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지켜보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키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새 식구가 됐군요 네, 새 식구가 됐어요 근데 그거 저 안 좋은 환경에서 저 있었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니까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얘네들의 중성화. 중성화를 안 했어요, 아직도. 아유, 그러면 또 13마리 또 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연 상태가 좋다 주의고 저는 정답을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그럼 잠깐, 아빠는 한 번 더 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강훈 회장님도 자녀가 있어서 알잖아요. 그때 둘째 갖고 싶다며요. 안 갔잖아요, 하지만 안 갔잖아. 수술은 안 하셨잖아요. 예? 이보세요. 네. 아 근데 중성화는 다 고민들 하세요. 네.
이게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안 하세요. 한 20% 정도밖에 안 하시고요. 근데 저 북미 쪽은 거의 100%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일본도 100% 하시는 것 같고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해외에서는 평생 두 번 정도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가장 왕성한 시기 때 뭐 예를 들어서 3살에서 뭐 6살 사이 그때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새끼를 딱 낳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거고 근데 이제 번식을 목적으로 하면은 막 12살까지 얘기를 내요. 아 저희는 그렇죠. 1년에 두 번씩. 네, 네. 기계네요. 기계. 네. 그래서 번식을 좀 안 하고자 한다면은 중성화를 좀 하시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뭐 난 계획이 두 번이었어. 딱 두 번 번식을 딱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를 해줍니다. 네, 네. 얘도 똑같이 이제 넌 이제 됐다 싶으면은 중성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저 번식을 할 때 네. 유럽의 장점은 엉덩이에 대한 뭐 이런 검사들 네, 네. 다 네. 하고 엄마 아빠 건강하고 또 성격 좋고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만 번식을 하죠. 건강한 애들이 번식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 얘네 저 그거 유전자 검사 안 했죠? 했어요. 처음에 다 했어요. 이거 저기 저 뒷다리 엑스레이 네, 다 찍었어요. 다 했어요. 다. 다 찍었어요? 네. 그럼 됐네. 저희 뭐 견사하고도 다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어 가지고요. 그럼 됐네. 네. 하세요. 지금은 아니고 한 1, 2년 후에 좀 더 이제 그래요. 네. 이렇게 잘 클 거예요. 그 5월 9일에 보낸 친구 말고는 나머지 애들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거의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집을 이사 오면서 마당을 크게 좀 더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도 좀 대접해 드리고 싶고 부리더네. 아 그런 건가요? 브리더야. 어? 단은 안 모이고 한 두 마리 세 마리씩은 이제 가끔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펜션도 놀러 가고. 네. 근데 그게 브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네. 그 친정이 돼줘야 돼. 네. 강아지를 입양한 사람들의 친정.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우리 도도 강아지를 딱 이렇게 키우다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 네. 그럼 전화하는 거야. 그죠, 네. 전화해서 아니 얘가 땅을 파는데 왜 그래요? 도도도 그랬어요. 그랬었고 네. 크다가 보면은 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크죠? 랭보를 보세요. 이래서 랭보를 보세요.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어요. 좋아하고 그게 친정이야. 그래도 강아지 이렇게 키우시니까 좀 어때요? 얘네들하고 사니까. 지금은 그냥 애들이 우리를 키우고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완전히 가족이 돼서 저희 잠도 같이 자거든요, 한 방에서. 그렇구나.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오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약간 얘만 데리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치. 그건 좀 그렇지. 얘를 네. 데리고 들어가려니까 애들 둘이 같이 다니니까 그렇지. 이제 아예 그냥 아예 정말 저희가 애네 때문에 부부싸움도 못해요. 왜요? 싸우면 개 세 마리 데리고 다 나가래요. 그럼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웃고 말지 뭐. 근데 그 애들이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하니까 저희가 뭔가 다투려고 했다가도 그냥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유 우리 새끼들 때문에 우리는 못 해요 저 그러듯이 저희는 얘네 때문에 싸움도 못 해요. 아니 남편을 바깥으로 쫓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많이 지내요. 애들하고 여기서 많이 지내요. 저는 이 작은 규모의 진지한 브리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암컷들 한 10마리 데리고 암컷들 잠깐만 야 저기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암컷들 10마리 데리고 진짜 계속 찍어내는 것처럼 애기 내는 사람들이 브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브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로 나쁜 사람도 있죠. 그냥 막
그냥 네. 돈 된다고 하면은 네. 번식시키고 돈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미워요. 진짜 미워. 슬개골 탈굴이 있는 엄마 아빠를 붙여가지고 슬개골 탈굴가 있는 강아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진짜 못됐어. 그냥 브리더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장사하는 업자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좀 어떤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강아지를 번식하고 또 번식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키움에 있어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난 브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요 사실 제가 훈련사지만 훈련사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훨씬 더 값죠. 모회장님 꼭 브리더 되세요. 아 지금 벌써 브리더예요. 아, 진짜 벌써 브리더야. 저는 반려견 문화를 정말 잘 만드는 건 훈련사가 아니라고 봐요. 훈련사보다 강아지를 이렇게 잘 키우는 것을 그 손설수범하는 브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맞았네? 아, 여기 또 오셨으면 분명히 한 번은 더 보실 것 같다. 그렇죠. 어, 한 번은 더 보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니? 그럴 것 같아? 우리 저 딸이면 내가 진짜 아니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 진짜로 계속 너무 커가지고 자꾸 만지게 돼. 알겠어. 네, 닉네임 랭부르기니. 랭부르기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어떻게 기회되면 또 봐요. 네. 네. 저희가 배웅해드릴게요. 네. 아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리 잡을까요? 시험을 잡고 이렇게 딱 나도 한번 잡아야지. 한 마리씩 딱 잡고 가면 네, 좋으니까. 네. 네. 산책하는 줄 알고 얘네들이 이래. 리트리버들이요. 이거 네. 물고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 이거 고치지 마세요. 거야. 그냥 원래 이런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네. 갈게요. 네. 오늘 갈게요. 네.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책하고 들어가세요. 네.